설을 맞아 제수용으로 또 선물용으로 과일이나 고기 등을 준비하실 텐데요. 어떻게 고르고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명절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로 매장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과일값 때문에 어떤 걸 고르고 또 사야 할지 고심이 많습니다. 과일이 비싸다 보니까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때로는 맛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과는 향이 은은하고 꼭지에 푸른색이 도는 것이 신선합니다. 또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 배는 표면이 매끈하고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게 좋고 감은 꼭지와 과실 사이에 틈이 없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 좀 삐뚤삐뚤하거나 흠집이 있는 과일이라도 맛이나 영양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 소비자들은 실속 과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관은 더욱 중요합니다. 과일을 저장하면 노화와 부패를 촉진하는 식물 호르몬 에틸렌이 나오는데 사과가 발생량이 가장 많아 다른 과일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 냉장고에 넣어 저온으로 보관하고 종이 타월로 먼저 감싼 뒤 비닐봉지에 담아 수분 손실과 부패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떡국이나 만둣국에 사용하는 사골은 절단된 단면에 붉은색 얼룩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 얼룩진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고 연골 부분도 풍부하며 뼈와 골수 사이에 붉은색 경계가 있는 것이 요리하고 남은 고기는 반드시 4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가 닿지 않도록 비닐로 여러 겹 포장해야 수분 증발도 막고 맛도 지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